눈 들이번 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가방을 여기다 그냥 내려놓고 그래도 막 꺼내가지고 공부하길래 네. 지갑 주인을 찾아주려고 한 착한 마음씨에 또 공부까지 열심히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순경이 포착 14만 네티즌의 마음을 한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독특하네요 자 이토라 훈훈한 모범생 안 만나볼 수 없죠? 대견합니다 정말 자 바른 생활의 표본으로 떠오른 주인공 김태호 군입니다 내가 싶고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그걸 쓰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해서 그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어 숙제 어떻게 여기서 쓰는 거 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의견 받으신 분이랑 통화 연결을 한번 안녕하세요 아 태호야 잘 있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고 더 고맙네 지갑을 돌려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돌려받아도 안에 내용물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네. 그런데 그걸 손을 안 댔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지 정말. 우리 초등학교 인사말에도 정직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배움을 몸소 실천한 태욱은 칭찬받을만 하죠? 정직하겠습니다. 태욱의 정직함 모두 본받아야겠습니다. 박성근 씨도 정직하세요. 네, 운전하면서 여러분 가끔 이런 말 하게 되죠. 10년 감수했다. 네. 큰 대형 사고를 눈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을 때 나오게 되는 말인데요. 그 아찔했던 순간들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연간 사망자 5천여 명, 대한민국 교통문화의 해법을 찾아서 안지환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지금 빨간 원안의 차량을 보시면 갑자기 많이 위험한데요. 아연아, 정말 위험해. 엄마 사고 옆에 피했다. 네. 순간 뒤에서 이제 자는 애도 있었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잡았거든요. 옆에서 차선에서 차 한 대가 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순간 저 차 왜 저러지 하는 순간 찰나에 제 앞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 자세히 보시면 지금 트럭의 바퀴가 빠졌어요. 요즘 북쪽 이와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생각하는 차량 점검 출발 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눈이 내리던 날입니다. 제보자는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앞에 지금 적재물을 싣고 달리던 트럭 한 대가 보이죠? 커브길을 잘 가리나 싶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트럭이 기우는가 싶더니 옆으로 완전히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그게 강판을 말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짐이 많진 않았는데 차 뒤쪽이 들리면서 이제 앞쪽도 같이 전복됐습니다. 제보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 운전자는 어땠나요? 많이 안 다쳤어야 할 텐데. 머리에 약간 그 출혈이 있긴 했었는데 걸어나올 정도로 상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강철로는 그 분기점에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2차 사고 피해는 없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흔적만 봐도 그날의 사고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사고 지점 아래에 도로가 위치하지 않아서 2차 사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사고 원인은 트럭 뒤에 실려있던 20톤 가까이 되는 코일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있었는데요. 적재물을 싣는 운전자들은 좀 더 안전하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여기는 수원의 한 교차로입니다. 제보자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차로에 들어섰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2차 사고가 났나요? 아주 정말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놀라서 소리도 안 났어요. 끝에서 직진으로 오던 차랑 또 이렇게 받쳤더라고요. 2차 사고가 났더라고요. 직진에서 오는 차는 오던 속력이 있으니까 사고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검정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직진 차량으로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할 때는 더욱 신호와 차로 준수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네요 경기도 군포입니다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화물 트럭이 천천히 차로 변경을 하는 모습인데요 어디서 나타났나요? 차량 한 대가 화물 트럭 앞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차 안에 갇혀 있는 걸 봤을 때는 좀 심리적으로 많이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도 온몸을 그냥 바로바로 뜨시는 것처럼 그분도 이제 너무 황당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셨고.
자, 사고 전 영상입니다. 예. 트럭 뒤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트럭과 나란히 주행하게 됐는데 승용차가 트럭의 사각지대에 들어서자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아... 대형 차량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위험성.